광화문광장의 촛불 집회는 거의 매번 세계 언론이 보도할 만큼 좀 인류사적 사건이라고 할지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내의 역사로 볼 때에는 우리의 왜 민주화 운동 내지 민중운동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산출해 냈습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자면 1919년의 3.1운동 그것이 중국이나 인도나 또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 지역의 그 후진 내지 식민지의 처지에 있던 나라들, 그러니까 종속적이거나 의존적인 나라들의 독립운동과 자립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만큼 이제 모범이 되고 왔죠. 그리고 민국 시대에 들어와서도 4.19에서부터 5.18 민중항쟁, 또60 민주대행진, 시민대행진, 이런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민주운동은 그 현대 인류사 내지 세계 그 정치 발전에 하나의 모범을 이루는 사례들을 계속 우리가 쌓아왔죠. 그에 이어서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는 또한 번의 진전된 민중운동의 양상, 형태를 일궈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양태를 세계에 보여줬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네, 이에 관련해서 오늘 한세 가지 점을 주된 이슈로 삼아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첫째, 탄핵에 이어지는 국정농단 집단에 대한 이 처벌 내지 처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좁게 보면 이 국정농단 사건 내지 사태는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저지른 그 범죄 내지 비리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넓게 보면 새누리당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정부 몇개 부처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재벌, 주요 재벌 집단, 이들이 공모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전히, 물론, 박근혜 최순실인데요. 그러나, 역시 보다 엄밀하게, 법의 맥락을 살피고, 또, 그 행태와 행태의 근원인
의지라든지 심리 상태를 놓고 볼 때에 그 책임의 1차 당사자는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는, 뭐 이전 있었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있는 박근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박근혜 또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현재는 탄핵을 가결한 이후에 국정조사에 청문회가 있고 또 바로 2, 3일 전에 아마 11일이죠. 예, 끝난 검찰 특별수사팀이 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있고 그리고 대체로 한 두 달 조금 덜 걸리거나 더 걸리거나 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성과가 사실 산출됐고 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핵심에 바로 접근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점 첫 번째 것은 이 법률 조항으로 볼 때에 이 국정농단은 1차적으로는 뇌물수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는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으로 해서 확립된 진실로는 직권남용, 남용까지이죠. 그런데 실은 재벌들이 여러 각도에서 모여들어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대통령 직속의 비서실과 정부 몇 개 부처의 장차관들이 결탁한 그 비리는 실상 뇌물수수, 적어도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700억이라는 거액을 모아준 이 재벌들의 행태는 대가성이 확실히 있는 그 뇌물 공여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재벌들이 받고 박근혜 최순실 쪽이 아니 재벌들이 주고 그러니까 현실 이 게이트 집단들이 받은 그 뇌물 수수가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아 그것도 사실은 사실상으로는 진상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나 특검의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확립된 진실이다, 팩트다 라고까지 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한 발 더 나가야죠. 이 국정농단 사태는 핵심적으로는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뇌물수수 정도가 아니라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문란케 한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기본 임무, 형법은 물론이고 헌법의 조항들을 위배한 범법 행위들인 것입니다. 아, 이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청문회와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수사
내지 심리들을 그 넘어서 만약 이 세 가지 이 기관들의 청문과 조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결론에 이르기 전에 분명히 중요한 또 다른 사태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국정농단이 직권남용 뇌물수수를 넘어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서나 음성 파일이나 동영상이 공개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현재 몇 개인 또는 몇 기관에서 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대체로 이제 언론기관들이나 그 바깥에 있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공개하는 것이 직접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이 우려? 내지 그 고려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이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초점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 내란, 뇌물수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국정농단을 행한 집단들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그 조항들을 통해 가지고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강력한 응징,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공기관이나 재벌이나 언론 등 주요 실질 권력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 내지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변두리,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내버려 두는 그런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은 연 인원 대체로 아마 한 400만 내 인원은 그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추세로 볼 때 제8차 내지 제9차 즉 12월 17일과 24일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 이제 두 주일 동안이죠. 그 두 번의 토요 집회, 주말 집회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주말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달리 말하면 광장에서의 토론과 뭐 또 문화 행사 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계속 나아가고 있는 이 직접 민주주의적인 시민 실천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는 가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가령 7차 집회에서 나타난 요구들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마당에 모여 있는 촛불들이 직접 향후에 전반적 개혁을 구체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말하자면 상징적인 용어로 압축한다면 일종의 재헌의회를 꾸리고 거기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찰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부패부정 청산, 언론개혁, 교육기관 비리 척결 등등을 포괄하는 그런 개혁의 주체, 집단, 주체, 기구를 하나하나 조직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가 현재의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관에 맡겨놓아서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12월 9일의 12월 9일에 탄핵 가결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불안을 더 이상 겪지 않기 위해서 보다 확실한 경로를 개척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나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가장 1차적인 의미에서 인민의 자기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지배가 민주주의이니까요. 그러나 대체로 20세기 이후에 특히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산업의 편제가 달라질 정도인데 그러니까 경제적 생산이라고 하는 걸 수치로 표현할 때에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더 비중이 큰 마당에까지 왔고 또 지금은 그 2차 산업들의 최고급 단계까지를 유기적으로 관련시키고 그것들을 통합해내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산출을 이룰 수 있는 말하자면 제4차 산업이 주도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와서 직접 민주주의가 사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직접 다루고 처리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최소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를 가장 바탕으로 하고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최소화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하긴 하죠. 그러나 이 복잡한 산업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분석해내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보다 집중적인 지성들이 기술과 합리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시킴으로 해서 빠르고도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는 대체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부 기관이, 국가 기관이 사회 공동체의 여러 공적 과정들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곧 자유경쟁의 개방체제는 그대로 두게 되면 자본주의의 일반적 경향을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자본의 양대 속성이 있는데요. 자기 확장, 즉 팽창입니다. 자본 또는 자본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기업이나 기업 집단들은 그 스스로의 생산의 규모와 이윤을 유지하고 그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 기업의 규모를 팽창시킬 수밖에 없고 그 팽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가져갈 지분을 줄이고 경영이라는 노동에 대해서 그것으로 해서 얻어진다고 판정할 수 있는 그 이윤, 프로핏을 최대화하고 또 자본이 자기 증식의 지분으로 가져가는 사내 유보 같은 형태의 집적, 축적이 계속 크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 노동 대중에 대한 착취 또는 뭐 박삭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뺏어온다, 박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는 무한 자유경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대 자본이, 대규모 기업 집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가령 80대 20의 사회가 90대 15의 사회로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99대 1의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없게 된다라고 볼 때에는 99.9대 0.1의 사회로까지 계속 치달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경제이건 민족경제이건 그 경제 주체 집단 가운데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최소의 향유안을 갖게 되고 1% 또는 0.1%의 극소수가 압도적인 대부분의 몫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극화가 치닫게 되어서 계속 진전되면 사회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소득이 없는 계층은 소비를 할 수가 없고 소비를 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생산이나 기업이나 자본 측에서도 더 이상의 자기 증식 또 착취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 빈자가 쪼그라들 뿐만이 아니고 궁극에 가서는 자본, 기업 쪽에서도
자기 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대의 향유를 치달아 가게 되면 최소의 향유 내지 향유의 0, 제로화로까지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막아내는 데에는 공적인 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개입인 것이고, 이 국가의 개입이 진전된다 하는 것은 곧 관료사회가 전문 지식과 기술, 경영, 운영, 행정의 방식을 도입한다, 동원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정부의 공권력의 개입이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이 정상적인 국가 형태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는 항상성, 상시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민의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정부의 권력이 국가 권력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상태로 방임할 수는 없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권위를 보장한다 하는 것을 주의 핵심으로 포함하는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의 분립, 권력의 분립, 즉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제를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하는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압축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세기 이후 군주제냐 가령 공화제냐 하는 이 기본적인 어떤 국가체제의 구분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장 바탕의 이념은 모든 나라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세계의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그 민주주의는 곧 간접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령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이 혁명적 시민 실천, 이것도 차후의 전반적 개혁을 직접 다루고 처리해 나가고 진행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광장과 그 광장을 형성하고 있는 촛불들은 자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방향을 바꿔서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들인 시민들은 모든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과업들을 바로 담당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이 자기 한계를 갖는다. 곧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관의 개혁이나 재벌의 개혁 또는 정경유착의 척결 또 언론의 부당한 비대나
독점 독재 이런 현상들을 다 타파하기 위해서는, 즉 전반적 개혁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과 행정 운영의 방식이 작동되는 이 사회 시스템을 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본 제도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그 개혁의 결과로 다시 정비된 그 여러 기관들이나 제도들을 운영하는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 말하자면 공개, 합리, 투명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방향에서 보면요, 결국 촛불 주체는, 직접 민주주의의 주체들은 방관할 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재벌들의 부당한 이익 독점, 국가기관들의 부패 부정, 언론기관들의 역시 비리 오도, 이런 것들이 막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정 정도 이상 가지 않도록 하는 최후 보루, 마지막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촛불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점에서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 그 이 집단 지성의 위대한 주체가 향후 혁명적 성과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 개혁 진전을 담당할 수 없다 하는 점에서, 말하자면 대원칙의 설정, 사회 시스템의 완비라고 하는 원칙적 이 청사진의 제시, 거기에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아무것도 따로 가진 것이 없는 시민, 그러니까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주부건 간에 이 촛불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종사자라든지 주요한 선출직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는 가령 정당인이라든지,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선도해 나가야 하는 또는 해나가고 있는 언론이나 지식인 집단의 경우에는 이 촛불들의 직접 민주주의적 실천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어떤 점에서는 비급하다 하는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최근에 뭐 몇 사례를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비판적이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언론 기관들이나 특히 뭐 소규모의 이 진보적인 그 팟캐스트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소규모 언론들, 그리고 가령 대통령직까지를 포함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이른바 정치 리더들, 지도자들의 경우에 사회운동 활동가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향후 개혁과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촛불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하고 켜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몇 사람들을 잘 아시겠죠? 근데 그것은 그 의도는 물론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나는 일단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것, 결과적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 것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발언은 꼭 온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법의 개혁과, 그러니까 새로운 입법과 기존 입법들의 개정, 그리고 전반적 사회 시스템의 개혁, 그 투명, 공개적, 합리적인 이 경영 운영이라는 관행을 쌓아가야 할 주체들은 경상적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상시적 과정에서 볼 때에는 촛불 시민들이 아니라 일정한 제도 속의 기관들이고 그에 종사하는 주체들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제도적 기관이나 거기에 진출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촛불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촛불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임무를, 책임을 직접 민주주의의 주체인 촛불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임무방기, 비겁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좁게 말하면요, 특히 공직 진출 희망자들의 경우에는 정치라는 것이 크게 보면 뭐 공적 가치의 공적인 권위론 분배, 사회 정의의 공통적 실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좁게 보면 권력을, 특히 최고 권력을 향해서 경쟁하는, 끊임없이 질주하는 그 집단들 간의 경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권력의 최고 지분을 갖고자 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주권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여기서 말하자면 촛불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동원하고 이용하려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표면상으로 볼 때 정치 지도자들이 촛불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촛불의 명령에 따른다, 촛불과 뜻을 함께하고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 하는 것은 매우 충실한 태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 촛불의 힘을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획득하는 데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촛불들에게 계속 나오라라고 아부가 포함된 것일 수도 있고 칭송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한겨울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지난번 7차 대회 날만 해도 매우 추웠는데요. 그러니까 10일이었죠. 이제 17일, 24일 적어도 두 차례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7일, 아니 9일 보다가 17일이 그리고 24일이 훨씬 더 추워질 건 자연의 추세로 볼 때 당연한 것 아닙니까? 60만에 달했던 이 7자 촛불만큼 8차, 9차가 계속 모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촛불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학생이건 가정주부건 직장인들이건 압도적 다수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말에 쉬어야 할 가족끼리의 단란한 시간을 안락하게, 편안하게,
보내야 할 사람들의 그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이죠. 수백만의 촛불이 광장에 나와서 물론 보람된 시간을 갖긴 하지만 1년이건 10년이건 긴 평상적 시간을 놓고 볼 때에는 결국 안락함과 행복해야 할 시간들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에서의 편안함과 안정됨과 행복함, 이것은 정치가 추구해야 할 목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지 권력 추구 세력들이 동원해야 할 수단이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촛불이 계속 모이도록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는 정치와 시민생활의 안정 행복이라고 하는 이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전도시켜버리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론주도층을 포함하는 이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법제도의 개혁, 사법적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이런 여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기관 종사자들은 적어도 이제 촛불에 대해서는 그만 나와도 되도록 편안하게 가정에서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신들이 먼저 희생을 하고 시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일종의 지금 공동 착각이랄지 그런 쪽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겨울이 왔습니다. 수십만의 촛불이 계속 광장에 모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로 해서 첫 단추를 꿰어 맞추게 된 이 혁명적 성과의 지속적 추진은 촛불이 아닌 결국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종사자들은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시민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촛불 보고 더 이상 수십만 명씩 나오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탄핵 가결의 후속 개혁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꼭 강조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어떤 점에서는 반복이기도 하지만 강조해야 합니다. 이 국정농단 사태의 척결의 핵심은 박근혜 최순실과 그 주변 집단에 대한 뚜렷한 응징, 처벌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벌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좁게 볼 때 이 농단 범죄의 주체들은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로 압축되는 것이고 이들에게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범죄자, 범법자, 비양심적인 인간들인데요. 이들에게 공통되는 어떤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정신상태, 심리체계가 비정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들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의 경우, 적어도 이 두 사람의 경우, 그리고 물론 더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심리적인, 정신적인 비정상 증상들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핏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과제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작게 말하면 우리 역사의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는 작업이고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척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뭉뚱그려 말해서 우리 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잡는 일이고 현재 민족 성운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박근혜, 최순실을 치료한다는 것은 정신 심리의 병적인 상태를 고쳐나간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범법자들 속에도 예외 없이 들어있는 야수로 완전히 변해버리지 않은 인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인간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격은, 즉 그들도 인간 사회 일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격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약간 거리를 두어서 비유적인 말을 한두 가지 좀 가져오죠.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죠. 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 2500년 전에 성인 묵자의 말씀인데요. 그 묵가의 명제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들을 처벌하는 것,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징치하는 것은 도둑과 강도와 같은 나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좀 역설, 어거지처럼 들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진실이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돌아가는데 가령 가을이 잎새를 떨구고 대지를 메마르게 하고 겨울이 온 세상을 차갑게 하고 모든 생명들의 작동, 활동을 멈추게 하고 하는 일들은 봄, 여름 동안 이루어지는 생명의 활발한
왕성한 운동 펼쳐진 이것의 또 다른 면일 뿐입니다. 나무가 잎새를 떨어뜨리는 것은 가을 겨울 동안의 자기 보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비축하는 것이고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 작업들, 작용들은 겨울 동안의 휴식을 통해서 봄이 왔을 때 그 이후의 생명작용을 번식과 자기 확대, 확장작용을 더욱더 왕성하게 하는 또 다른 측면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곧 인간사회에서의 범죄자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건강성과 공동성의 실현을 위한 한 가지 방도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죄자를 징치한다 하는 것은 가령요, 지금 국조청문회에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는 가령 이재용 같은 이 가령 노동 착취를 통해서 자기 비대를 끊임없이 실현하고 있는 재벌 총수들의 경우요. 그들은 일반인의 수만 배 또는 수십만 배에 이르는 과잉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과잉 향유로 해서 그들은 가난 때문에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또는 억압과 착취의 그 악성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 자살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핍박받고 헐벗은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동시대 인간들과의 행복의 양, 향유의 향이 같을 때, 적어도 비슷할 때입니다. 비유컨대 주어진 일정한 선분, 일정한 길이의 이 실 같은 것으로 2차원 형태를 만들 때에 가장 그 면적이 넓게 되는 것은 사각형으로 만들 때에는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형태의 2차원 형태를 두루 고려하면 원의 형태가 됩니다. 이 원의 형태를 만들 때에 일정한 1차원의 양이 2차원을 구성할 때 최대치를 갖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만 인간 사회가 가장 화평하고 총체적으로 행복한 상태는 각인의 향유의 양이 그 행복의 양이 같아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최소한의 이 생활 미천을 갖지를 못해서 불행을 겪지만 수천 배, 수십만 배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만큼 자기 자신이 비인간화되는 것이고 그만큼 야수화하는 것이고 그만큼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보다 먼 눈에서, 보다 높은 눈에서 볼 때는 스스로 불행 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재용의 부당한 향유의 몫을 덜어다가 부당하게도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얹어주어서 그들의 행복의 양을 높여주게 되면 양쪽이 다 재벌의 편에서나
헐벗고 굶주린 무리의 편에서나 다 같이 그 이전 상태보다 인간성의 수준이 양이 높아지게 됩니다. 곧 많이 가진 놈 것을 뺏어다가 없는 놈에게 준다 하는 것은 양쪽을 다 인간 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 최순실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인간적 상태, 즉 건강의 상실 상태로부터 건강의 상태로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 속에 여전히 가장 깊은 곳에 드러나 있지는 못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인간됨을 되살려내므로 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전체 사람됨의 양을 높여간다, 증진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박근혜 최순실을 치료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까지를 형사처벌과 병행해야 한다 하는 것은 박근혜 최순실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범죄 내지 과오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의 확대 실천이다 라고 나는 본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두환과 그 인접 집단, 그러니까 50mm 주체 집단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국권 침탈기에 일제의 아부함으로 해서 치부하고 호사를 누렸던 그 부역 세력들, 그러니까 민족 반역배 내지 반민족 세력에게 붙어먹어서 스스로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이나 그 혜택의 상속자들에게도 이러한 작업은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촛불정신의 진정한 지향이다라고 나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정제되어 버렸지만 이명박 정권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으로 해서 더 이상 활동이 연장되지 못하고 있는, 이미 없어져 버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청산위원회 같은 것도 사실 되살려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매우 축소되어서 원래의 의미를 거의 상실하거나 깎으러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고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같은 것, 이런 그 여러 기관들이 되살려지거나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박근혜 최순실을 치료한다 하는 이 혁신과업의 확장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과거의 온갖 잘못, 비리, 부정, 부패들 의 주체들에 대해서 그 행적의 진상을 뚜렷하게 밝혀낸다, 즉 진상을 규명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는 것이고요. 그 진상 규명은 바로 논리적 수반으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징치, 징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뒤에 따라와야 하는 것은 그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부역 세력들에 대한 징치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명목적으로 상징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도덕적 처벌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여러 수준 각양의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적 통성을 바로잡는 것이고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상규명, 진실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징치라는 작업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해내는 화해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 더 이상 부작용이 없는 보다 밝은 사회로의 열림, 진행, 발전, 진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2016년 촛불혁명은 단순히 박근혜 최순실 집단의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어두웠던 과거를 바로잡고 보다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바탕을 이룩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의 응집력을 더욱더 높이고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 기풍의 건전성 이런 것을 보다 더 증진시키는 길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과업을 이 최근 세실 게이트 처리라고 하는 과업이 나아가서 자기 확장의 형태로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혁신 과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7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